안녕하세요.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황금손은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는 이거 호떡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거 참 올 때마다 이 참 그 감동을 느끼곤 하는 그런 호떡집인데요. 정말 이 기술이 신기에 가깝습니다. 신기에. 야, 한번 보십시오. 저 뭐 종이짝처럼 얇게 펴는 그 기술을 하며, 그 다음에 저걸 살짝 익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익혀가지고요. 두 내외분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요, 이 쌀가루가 들어있고, 저 한번 보세요. 와. 지금 이 호떡, 뭐 한국 호떡이나 비슷하죠? 이 호떡이 하나에 150원,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 정도 합니다.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이 원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맛이 또 얼마나 좋냐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살짝 초벌 익혀가지고 내어 놓는데요. 정말 감동 플러스입니다. 감동 플러스. 야, 참. 이 호떡 만드는 기술을 어느 일정 부분 접목을 해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호떡도 요즘은 기업화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로가 약 한 70cm, 세로가 한 1.2m나 정도 되는 조그마한 리어카입니다. 바퀴 달린 리어카고 자전거로 끌고 다닙니다. 이게 자전거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여기서요 한 4,500장씩 파나 봐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손놀림이 그냥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맛도 기가 막히고요. 야, 참 이게 바로 예술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 거의 신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기술을 정말 아주 우리 이제 부인께서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시네요.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영락 없는 한국의 호떡 그대로입니다. Except they get light and salt. Salt. Yeah, so they get light and salt. 예, 여기 찹쌀하고요 소금만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침 그거는 다 팔아버리고 지금 더 이상 만들 게 없다고 그러네요. 밍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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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 선량해 보이십니다. 이 두 내외가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두 분. 제가 올 때마다 이 집에 와서 호떡을 사 먹곤 하는데 이 안에 소스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병아리 콩을 푹 삶아 가지고 넣기도 하고 계란을 넣기도 하고 단팥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넣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잘라 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 약간 황설탕을 이렇게 쳐서 드리네요. 황설탕. 예, 두 개 삼은 두 개에는 합해서 250원을 받습니다. 야. 땡큐. 야, 아쉽습니다. 벌써 끝나버려 가지고. 호떡집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야채 가게에서 오이하고 지금 이제 조그만한 이거 계란 같이 생긴 이게 가지입니다. 이 가지 생으로 먹는 건데요. 아주 단단하면서도 맛있어요. 자, 인디안 시금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디안 시금치. 그 다음에 이게 차요태 잎색인데 맛있어요.
이거 그냥 국 끓여 먹습니다. 호박잎처럼 이렇게 야채, 가지, 저기 커리플라워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200원어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원어치를 샀습니다. 호박도 있고요, 죽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민글라바. 예, 우리 아주머니, 젊은 아주머니, 제가 여기 자주 들린다고 반가워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요즘 한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만 가지면 아침 식사 너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란까지 들어가 있는 거, 양배추도 있고요. 예, 오늘 호떡 사 먹으러 와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야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주는 이 나라에 무척 많습니다. 여주, 예, 당뇨 환자들한테 참 좋다고 그러죠. 예. 민글라바. 헬로. 민글라바. 자, 여기 지금 식당에 왔습니다. 지금 식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모힝가라고 미얀마 국민 음식이죠. 이 모힝가를 하나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힝가, 하우 마치? 600? 예, 한 그릇에 300원이랍니다. 에그 투게더. 에그 투게더 하우 마치? 여기 모힝가, 이게 예. 원사오전? 스케란이 들어가면 한국 돈으로 500원. 이 나라 돈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짜리입니다. 지금 이제 시켜서 먹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주제가 미얀마 호빵을 이제 촬영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소식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가는 나그네들이 참 감동케, 나그네들을 감동케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나 저 날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모이를 지금 찾기 힘든 시즌인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집에서 쌀을 퍼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바닥에 뿌려줍니다. 베이삭을 이렇게 달아주면 베이삭은 다 금방 따서 먹어버리는데. 민글라바. 야, 굿, 굿, 굿. 야, 야, 이렇게 쌀을 이렇게. 야, 역시 이 나라가 참 심성이 좋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야생의 짐승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